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라입니다. 지난주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표현, 여권을 받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표현이었죠.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 passport?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표현, 카드로 지불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Is it possible to pay by card?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함께 학습할 표현은 목적 표현하기입니다. 그럼 이번 주 수업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표현은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표현하는 목적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목적을 표현할 때 우리나라 말로는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표현하죠.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단어가 to, to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to를 붙여 뭐뭐 하기를 만들지 않았었나요? 라고 질문하실 것 같아요. 네, 이 to, to는요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문법 용어로는 to 부정사, 다시 말해 하는 일이 정할 수 없이 많은 to라고 표현해요. 그중 지난 시간에는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명사적 용법을 배웠고 이번 주에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낼 때 쓰이는 용법을 배울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to 다음에 동작을 동사 하다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과 동일한 부분이죠. 그래서 to eat이라고 말한다면 상황에 따라 먹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to eat, 먹기 위해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선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다시 말해 목적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을 배우고 있으니 to 다음에 동사를 붙여 뭐뭐 하기 위해서를 표현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행하기 위해 제주에 왔습니다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 문장인 저는 제주에 왔습니다. I came to Jeju 라고 문장을 완성시킨 후 문장 맨 끝에 여행하기 위해서 to travel을 덧붙이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저는 제주에 왔습니다. 여행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의미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의 to는 명사적 용법이 아닌 저는 제주에 왔습니다. 여행하기 위해, 즉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 쓰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예약을 확인하려고 전화하는 중입니다.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저는 전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I am calling을 만드신 후 저의 예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to check my reservation을 맨 끝에 붙여 I am calling to check my reservation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럼 뭐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무엇을 위해, 예를 들어 나는 당신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와 같이 뭐뭐 위해서 앞에 동작이 아니라 당신과 같은 명사가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에는 to가 아닌 for라는 단어를 활용해요. 왜냐하면 to 부정사는 to 다음에 동사만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동사가 아니라 명사잖아요. 그래서 to를 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for you, I am here for you 라고 그 문장 끝에 for you를 붙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17주차 수업 총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무엇을 위해, 무엇무엇 하기 위해와 같은 목적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을 학습하고 있어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죠? 네,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무엇을 위해처럼 목적이 어떤 명사인 경우에는 무엇을 쓴다? 네, 대상 앞에 for를 씁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와 같이 하다, 행동이 목적인 경우에는 무엇을 쓴다? 네, 동사 앞에 to를 쓴다 라고 기억하시면서 이제 예문 만들기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I came to Jeju to travel. I am calling to check my reservation.
자, 이번 주 예문 만들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나는 내 친구를 만나기 위해 나간다. I go out to meet my friend. I go out to meet my friend. 두 번째 예문, 그녀는 살을 빼기 위해 매일 운동한다. She works out every day to lose weight. She works out every day to lose weight. 세 번째, 그녀가 당신에게 이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왔었어요. She came to give you this document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예문, 나는 너에게 주려고 이것을 샀어. I bought this to give you. 다섯 번째 예문입니다. 김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I am here to meet Mr. Kim. I am here to meet Mr. Kim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예문이에요. 당신과 이야기하기 위해 왔습니다. I am here to talk with you. I am here to talk with you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예문, 입국 수속을 하고 있는데 수속에서 이제 심사원이 당신의 방문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업무차 방문했습니다. 업무는 명사이므로 for를 선택하여 I am here for business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그냥 for business 라고 표현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다음 상황에서 쓸 표현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호텔에서 씻으려고 욕실에 들어가서 수도를 틀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프론트로 전화를 합니다. 직원이 Hello,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자 여러분들이 The water in the bathroom is not coming out. 물이 나오질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자 이제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올려보낼게요. 이 문장을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Okay, thank you 라고 얘기한 후 전화를 끊고 기다렸더니 누군가 방에 벨을 눌러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Hello, 안녕하세요. 당신의 욕실을 체크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문장을 영어로 얘기해 보세요.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최고를 만든다. 우리 완벽하게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열심히 영어 학습하기로 저와 약속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Bye bye. See you soon.